쌤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Get Ready With Me를 찍는 날이에요. 하필 여기 왕 여드름을 빙자한 거의 혹이 나서 이것도 이따 메이크업으로 한번 가려봐야겠습니다. 일단 제가 완전 날것의 얼굴이라서 뭘 발라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여러 번 막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엄청 예민해요, 피부가. 그래서 쓸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요거를 발라줍니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백화점에 입점돼 있는 모든 화장품을 다 써봤고요. 정말 많은 화장품을 써봤는데 제가 바르고 한 4-5시간 있으면 바로 얼굴에 뭐가 올라오거든요. 테스트입니다. 근데 얘는 괜찮았어요. 이거는 아마 제가 화장하고 자면 안 되는데 알면서 하루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깐 잠들었거든요. 다음날 보니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얘를 가볍게 한번 발라주시고 엄청 요즘 잘 쓰고 있는 완전 잘 찾은 수분크림 닥터지. 그냥 뭐가 안 나요. 저의 기준은 뭐 주름이 어쩌고 미백이 어쩌고 됐고 털만 나지 말아줄래?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잠깐 머리를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짠! 머리를 하다가 중간에 왔습니다. 평소에 제가 하는 것처럼 저는 고데기 그 예열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가지고 머리를 하다가 중간에 메이크업을 합니다. 메이크업을 시작해볼게요. 제가 쓰는 화장품은요. 1번 조지오 알마니 지성피부용 파운데이션이고요. 얘는 레브론. 얘도 지성피부용인데 고렴이, 저렴이를 섞었습니다. 얘는 조금 더 누리끼리하고 얘는 좀 더 밝아서 둘이 섞어주면 좋습니다. 조금만 짜요. 요만큼. 얘도 반 정도 이렇게. 브러쉬로 얘네를 살짝 섞어줘요.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막 도구 이런 건 없습니다. 원래는 막 손으로 막바를 넣어 촉촉촉촉. 요즘은 그래도 우리 메이크업쌤들을 좀 따라해본다고 브러쉬를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많이 담아주고 이렇게 한 번에 거의 끝내요. 더 쓰지 않거든요. 인디언처럼 발라줍니다. 그 다음 깔아주세요. 쭉쭉쭉쭉. 밀었을 때 뭔가 밀린다 싶으면 이렇게 살살살 두드려주셔도 잘 발려요. 근데 저는 아무리 카메라 앞이라 하더라도 화장 진하게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되게 옅게 발라요. 4분의 1 정도는 남더라고요. 근데 이따 눈썹 그릴 때 또 쓸 거니까 손등에 귀찮더라도 냅둡니다. 오케이. 다 발랐어요. 저는 따로 위에 팩트 안 하거든요. 요 이니스프리 노세범 얘로 살짝 쓸어줍니다, 얼굴을. 왜냐면 얼굴에 유분이 많으면 눈썹이 안 그려지잖아요. 그때 막 그리려고 막 하지 마시고 얘 한번 살짝 발라주시면 훨씬 잘 그려져요. 지금부터 눈썹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죠. 일단 요 뒤에 요거는 있어야 돼요. 눈썹 정리하셔야 되니까. 오랫동안 잘 쓰고 있는 건 요거예요. 우드버리. 그래서 컬러는 하바나 브라운이고요. 깎아서 쓰는 건데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눈썹을 한번 정리를 해주고요. 쑥쑥쑥. 요즘은 조금 앞쪽에서 산이 있는 걸 좋아해서 이것도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뒤로 갈수록 약간 내가 들어보인다 그래야 될까? 그래서 조금 앞쪽으로 요 정도로 당기는 것 같습니다. 손 힘을 좀 빼시고 그리고 북, 북 이렇게 긋지 않고요. 그냥 한올 이렇게 이렇게 살살살 힘 빼고 진짜 힘 많이 빼고 이렇게 그려주시면 그래도 다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던 펜슬이 힘을 빼고 살살살 그려도 잘 그려지는 펜슬을 찾았던 건데 요거 저는 굉장히 몇 년째 잘 쓰고 있습니다. 이 끝에는 이제 내리막 이렇게 해서 그려주셔도 돼요. 근데 진짜 눈썹 잘 못 그리시는 분들은 대충 칠하셔도 돼요. 왜냐면 위에게는 연공이 있잖아요. 진짜로, 진짜로. 제가 끝에가 지금 막 뭉툭해지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면 연공으로 깎아주시면 돼요. 해결. 우리가 조금 더 정교하게 그리려면 이제 또 남은 걸로 살짝 묻혀서 깔끔하게 주변을 한번 그어주면 전문가가 그린 것처럼 흉내를 좀 낼 수 있습니다. 아래서부터 일자로 쭉쭉쭉쭉쭉 밀어주세요. 위에도 일자로, 앞에도 일자로. 차분하게, 천천히. 자, 그러면 이렇게 정교하게 눈썹이 만들어져요.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는 게 눈썹이잖아요. 저는 운 좋게 숱이 좀 있는 편이라 대충 그리고 정리만 잘하면 됐었는데 이제 강의하다 보니까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연습을 좀 했더니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짠! 눈썹이 됐는데요. 저는 살짝 염색한 모발이라 눈썹 요걸 써요. 눈썹 마스카라. 05번이네요, 얘는. 또 이렇게 눌려버리면 눈썹이 다 눕거든요. 살짝 역방향으로 이렇게 띄워주셨다가 다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눈 화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쌍꺼풀이 있는 눈이니까 파운데이션이 끼지 않도록 잘 한번 만져주고, 제가 쓰는 아이섀도는 9개 컬러가 다 들어있어요. 3C 거고요. 스무더 라고 합니다. 이게 컬러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저는 누가 봐도 가을 웜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을 웜톤이 많이 쓴다는 이런 컬러를 자주 쓰고요. 펄을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펄 없는 거를 샀는데 얘는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보통 요거랑 요거랑 요렇게 쓰거나, 아니면 요거 깔고 요거 깔고 요거 깔고 요렇게 쓰거나, 얘 아니면 얘 이렇게 쓰는데, 일단 요 첫 번째 컬러를 싹싹싹 조금 큰 붓에 요렇게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한번 뭐 알고 바르겠어요? 그냥 바르는 거죠. 일단 확실한 건 연한 색에서 진한 색으로 간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줄여가면서 쌓아요. 아, 오늘 뭐 쓸까요? 오늘 초록색 옷 입을 거니까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붉게 갈까요? 베이스 두 가지 컬러 정도는 이렇게. 아까는 눈 두덩이 전체에 발랐다면 지금은 쌍꺼풀 두 배 정도? 별 티도 안 나죠? 그 다음 조금 짧은 붓인데 얘로 이제 얘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쌍꺼풀 라인 바른다 생각하고 여기까지만 이렇게. 아직도 여전히 티가 안 나는 것 같지만 완성해놓으면 좀 티가 난답니다. 여기서 뭔가 살짝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요 마지막 내가 네 번째 컬러를 살짝만 찍어서 탁탁 털어서 진짜 아래쪽에 눈 가까이만 살짝 발라줍니다. 네, 요렇게 발라줍니다. 자, 요 상태에서 저는 바로 뷰러를 찍어줍니다. 아이라이너 하기 전에 뷰러를 찍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로 끊어서 이렇게 찍어줍니다. 잘 올라가죠? 저는 뷰러도 바짝 올라온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되게 살살살살 찍어주고 있어요. 대망의 아이라이너. 제가 쓰는 아이라이너는 클리오예요. 샤프 소 심플 워터프루프 펜 라이너. 저는 모든 계열을 브라운을 씁니다. 제가 그릴 때는 룰이 있어요. 되게 화장을 연하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속눈썹만 채운다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가까이 그려줍니다. 이것도 일자로 쭉쭉쭉 긋지 마시고 약간 톡톡톡 찍는다 생각하시면 더 그리기 편해요. 그리고 이렇게 눈썹 사이를 비집듯이 그려주시면 눈썹이랑 조금 걸리면서 마찰이 생기면서 저의 막 그리는 힘을 좀 막아준답니다. 눈꼬리도 원하시는 만큼 올려주시면 되는데 저는 살짝 내렸다가 올리는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약간 눈이 이렇게 올라간 눈인데 조금 순해 보이고자 할 때는 눈 밑에도 살짝 언더를 그려주는데요. 이거 언더 세게 그리면 아시죠? 굉장히 무서워집니다. 저는 아래 속눈썹이 좀 있는 편이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찍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 한 번 더 채워주는데, 그 전에 이제 광이 메이크업이다 라고 하면 조금 눈 밑을 밝혀주는 반짝이를 쓰는데, 굵은 번쩍번쩍번쩍을 되게 싫어하고 전 또 얇게 발라주는 이걸 쓰는데요. 이름이 너무 길어요. 릴리 바이레드 스테리아이즈 나인 아 몰라, 이거예요. 요겁니다. 오늘은 강의가 없지만 한번 제가 발라서 보여드릴게요. 양 끝을 꽉 채우진 않고요. 그냥 이렇게 살살살살살 애교살 부분에 발라줍니다. 약간 더 애교살이 있어 보이죠? 자, 요 상태에서 요게 약간 탱탱한 붓이에요. 얘로 한번 쓸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 약간 눈이 요거 약간 눈이 약해 보이는데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음영을 주는데 얘도 살짝 쨍쨍한 편이에요. 살짝만 요렇게 찍어주고 한번 털어주세요. 손에 살짝 찍어주면 요렇게 뭉쳐서 나오거든요. 라인 위를 한번 덮어줍니다. 약간 만든 듯이 빼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지가 않아서 좀 자연스럽게 눈꼬리도 이렇게 빼줍니다. 삼각존을 좀 채울 건데 저는 이 끝까지 다 안 채우고 살짝 앞쪽까지만 이렇게 채워줍니다. 짜잔! 달라졌죠? 이쪽은 진해졌죠?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저의 이제 베스트 한 4번 메이크업 정도?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거의 끝인데, 사람마다 눈이 좀 짝짝이인 경우가 있잖아요. 저는 이쪽 왼쪽 눈이 조금 더 큰 편이에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짝짝이로 보이나 싶으면 음영을 조금만 더 주시면 돼요. 이렇게 위쪽으로 이걸 살짝 그려주면 좀 맞죠. 그러면 끝났어요. 이렇게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스카라. 제가 마스카라를 진짜 잘 빼먹거든요. 키스미 건가? 요겁니다. 얘도 브라운이에요. 얘도 다 덜어내고 진짜 거의 없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해서 살짝 말려서
전 진짜 살살합니다. 언더도 살짝. 그리고 얘로 살짝 떼줍니다. 약간 뭉치는 거는 사실 그 나무는 똑 부러뜨리면 이게 뾰족하게 나오거든요. 이런 걸로 살짝 긁어주시면 되는데 어린이는 따라하지 마세요. 이거는 살짝 위험하니까 됐습니다. 진짜 올이 올라갔죠? 아, 이제 대망의 얼굴 사이즈를 좀 줄여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투쿨포스쿨입니다. 요런 붓을 쓰는데요. 사실 요 붓 쓰셔도 되고 요 붓 쓰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세 개의 색깔이 있거든요. 섞어가지고 쭉쭉쭉 털어서 저는 이제 광대, 역광대가 좀 있는 편이라 마구 쳐줍니다. 매우 쳐라! 이렇게 하고 이마도 살짝. 이것도 사실 막 엄청 크게 차이는 없는데 그래도 그냥 느낌이죠. 화면에 잘 나오려나? 블러셔는 제가 원래 안 하거든요. 강의 촬영할 땐 특히 저는 화면에 화장이 날아가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화장이 더 진하게 보여요. 그래서 잘 안 하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올해 썼던 로라메르시에 프레쉬 진저 여기 색깔이 되게 예뻐요. 약간 뭔가 어두운 것 같으면서도 피치 컬러가 있거든요. 얘를 살살 해서 저 많이 털어요. 많이 털어서 이거 이렇게 해서 바로가면 연지본지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해서 머리만 완성을 해주면 외출 준비 끝! 아! 립을 안 발랐네요. 아까 립밤은 미리 발라놨어요. 요거만으로는 좀 부족하니까 제가 요즘 잘 쓰고 있는 걸 소개를 해드릴게요. 페리페라 건데요. 되게 많이 샀어요. 네, 지금 가지고 있는 색깔은 3번하고 11번. 3번은 조금 누드톤이고요. 요거 제가 옛날에 프로필 찍을 때 썼던 거고 얘는 조금 더 핑크톤이에요. 그래서 하나만 발라주셔도 되고 둘 다 발라주셔도 되고 일단 연한 애로 살살살 포인트를 주고 싶다라고 하면 안쪽에만 끝! 진짜 끝! 이렇게 하면 메이크업 끝났습니다. 후딱 머리를 해서 머리 완성한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짠! 이렇게 헤어랑 메이크업을 다 맞춰봤습니다. 메이크업이 사실 되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 얼굴인데도 제가 하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약간 눈썹 그리는 거나 이런 꿀팁들을 여러분들한테 조금 전달을 하고자 공유를 좀 해보고자 했고요.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한 주 또 파이팅 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브이로그에서 만나요. 안녕!